근데 여기 딱 쯔양님 계신 줄 몰랐어요. 쯔양이었어요? 응, 맞아. 거의 12분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대전에 왔어요. 사실 대전 하면은 그 칼국수랑 두루치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유명한 집에 앞에 찾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찍었던 메밀국수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진. 제가 여기 대전에서 여기서 메밀국수를 먹었었는데, 오늘 여기 2층에 있는 칼국수집을 갈 거예요. 저기 60년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 거의 7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칼국수집이면서 수육 전문점이에요. 수육. 오삼 두루치기도 잘 나가요? 오삼은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불레나 한잔 먹기는 다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요? 수육 숫자도 2인 기준이고, 두루치기는 2, 3인분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오삼 두루치기 하나랑요, 네. 칼국수 사리 추가해주시고요. 칼국수랑 비빔국수랑요, 수육 3개. 그렇게 다 드신다고? 수육 숫자에다 칼국수 하나. 수육 3개. 수육? 3개. 비빔국수는 따뜻한 걸 드릴까? 찬 걸로 드릴까요? 찬 거. 찬 거.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살이 적은데 오삼을 따. 아, 살이. 무조건 먹죠. 먹고 다니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저 광주에서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수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수육이 엄청 막 야들야들해서. 제가 어제 직접 삶아서 수육을 해 먹었는데, 아, 맛있다. 비교가 안 되네. 수육의 간이 너무 짭짤하게 잘 돼 있고, 비계랑 그 살코기 조화가 진짜 딱 맞으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이따 열무김치도 한번 다 얹어가지고. 보통은 보쌈에는 배추김치랑 같이 먹는데, 여긴 열무김치랑 먹네요. 이건 진짜 맛있다. 칼국수가 또 메인이니까 칼국수 국물 한번 싹. 아,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국물이에요. 맛있다. 칼국수 면치가 좀 얇거든요. 수육을 담가서. 아, 너무 맛있다. 같이 싸먹으니까 더 맛있어.
후추랑 같이. 두루치기. 사실 오늘 메인을 두루치기로 생각하고 왔거든요. 두루치기 소스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요.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어, 약간 맵다. 와. 와. 이게 안에 열무김치를 넣으면 같이 넣으면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열무김치를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굵으니까 비빔국수보다 맛있다. 저는 굵은 면을 약간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양념 너무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고 새콤달콤한데 진짜 간이 딱 좋아요. 살짝 어, 양념 모자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딱 맞아요, 간이. 와, 이거 완전 취향적이지, 진짜. 머리에 묻었어. 머리에 묻었다고요? 응. 아니, 어떻게 머리에 묻어. 진짜네? 뿌는 것부터 먼저 좀 빨리 먹을게요. 와, 맛있다. 고기를 이렇게 한 움큼 넣고. 고기국수 됐어요. 와. 아. 수육 얹고 열무김치까지. 개인적으로 칼국수 둘 다 맛있는데 원래 이런 국물 칼국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비빔국수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비빔국수 승. 근데 그냥 칼국수도 맛있어. 삼겹살에다 오징어. 대전에는 약간 칼국수랑 두루치기가 유명하고 대구는 되게 좀 중식이랑 막 어 맞아 막창이 유명하죠.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수육은 입에서 살을 녹고 여기 삼겹살은 되게 쫀득쫀득해요. 너무 맛있는데? 두루치기. 이거 약간 매우니까 기름 낀 수육을 딱 싸가지고 수육 여기다 담가 놓자. 그럼 수육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누르고 보니까 막 이거
치즈 싸먹던데. 맛있다, 진짜로. 방 피디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블로그에서 면을 상추에 싸먹는다고.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어, 이상한데. 고기 딱 하나 넣고, 고기 하나. 아, 고기 하나 넣어야 돼요? 블로그대로는 이 고추장을 찍어서 딱 다르던데? 맛있긴 한데 굳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맛있어. 상추에는 고기죠. 어, 요 면도 여기다. 면에 상추를 찾고 면에 왜는. 아니, 면에 상추를 찾고. 뭔 소리야? 상추를 면에 왜. 잠깐. 상추에 면을 왜 넣어. 아, 맞네. 말랐는데 어떻게 저거 먹지? 우리는 지금 요만한 거 시켜서 여러 명이 여러 명이서 먹고 있는데. 나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먹는 거네. 아, 이거 해주세요. 네네. 저 일단 짧고. 아, 같이. 남편한테. 아. 보내야지. 하나, 둘, 셋. 안에 고추가 들어가서 맵구나. 고추 씹어 먹을 때마다 너무 매워. 오징어. 그 오징어 근데 진짜 실하다. 오징어를 이렇게 샥 얹어줍니다. 아, 수육에다 오징어 써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여기 애초에 여기에 삼겹살이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이때 수육은 또 부드러운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다릅니다. 중국수에다가 수육 싸먹기. 응? 너무 맛있다. 제가 먹방하러 대전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거든요. 여기 바로 밑에 미진도 찍고. 아, 맞아. 거기 진짜 기억나는 데가 막창순대. 회전초밥집 조회수 1등인 게 대전이에요. 네, 막장집도 있고 희망계실도 있네. 아, 근데 대전 진짜 많이 왔네요. 근데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 진짜 꿀맛이다. 진짜 살짝 술안주도 떠오르는. 마늘도 하나 얹을까?
국물에 씻어 먹고 싶어.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약간 국물을 살짝 부탁드렸는데 슉! 오, 비주얼이 괜찮은데? 약간 장칼국수 느낌? 아니, 지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좀 매워가지고. 어? 어? 이거 메뉴로 내도 되겠다. 맛있는데? 어머! 아, 설마 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아,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너무 팬이에요.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의외로 너무 맛있다. 약간 장칼국수만 느낌 나는데 장칼국수보다 좀 더 약간 짬뽕 국물 같기도 하고 이게 불맛이 있어서 약간 짬뽕 국물 같네. 아, 저는 매워가지고 이렇게 먹었을 뿐인데 양념을 넣을수록 더 맛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아까 그 상추쌈보다 훨씬 나요. 아, 근데 오리지널이 깊은 맛이 있네요. 몸이 왜소한데 근데 노자예요. 나왔어요, 조금. 또 7시에 저 저녁 먹으러.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언니 언제 물러가요? 먹으러 왔는데. 뭐 뻥친다 했는데 언니가.